자, 오늘은 이제 팔복의 사실상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보통 어떤 학자들은 이 팔복이 아니라 구복으로 구분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워낙 우리가 팔복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팔복으로 마치는 것이 순리일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은 12절까지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팔복의 여덟 번째 복이 네 번째 복과 상당히 중첩돼요. 그렇죠? 자, 우선 오늘 본문을 먼저 읽고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의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네 번째 복은 뭐라고 되어 있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6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이 두 복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먼저 좀 이해를 가지고 들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복이었던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이라는 말은 그 의의 정체는 네 번째 복을 설명할 때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의라는 것은 어떤 이데아의 세계나 사상, 정의로움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 의가 아니라 무슨 의라고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 외에 한 의가 나타나서 바로 그 의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에 주리고 목마르다는 말은 이런 뜻이 되기도 하죠.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목말라 하고 그분을 쫓는 삶의 모든 태도를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거기서 배부르다는 말은 어떤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전부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전부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아, 의에 주리고 목마르다는 네 번째 복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쫓는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제 오늘 여덟 번째 이 팔복을 마감하면서 또 의라는 주제가 등장을 하는데 이 의는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것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를 추구하고 쫓다 보면 이 삶의 원리나 생리가 세상과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부딪히는 현실적 문제가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손해보고 매맞고 가두어지고 이것이 소위 기독교 역사 속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나타났던 의에 주리고 목에 말라 예수를 쫓기로 나선 순례자의 길 끝에는 비단길이 깔려있고 기와요초만발한 꽃길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그 의에 주리고 목이 말라 그 길을 쫓기로 각오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등장하는가? 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를 당했는가? 또 역사 속에 실제 교회들은 어떤 핍박 속에 있었는가? 그리고 오늘의 현실, 실질적인 박해와 또 내면적 박해들이 일터에서 무수하게 교묘하게 가해지고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미 그들은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증명이 된다 그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쫓기로 나섰다가 겪는 모든 삶의 고난은 무엇의 반증이라는 말이 되죠? 아, 내가 천국 백성이구나 하는 다른 표현이 된다 그 말이에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박해가 있으니까 너희들 잘 알아서 대처해라 이러고 손 터는 예수님이 아니고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주님이 함께하면 거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1세기 당시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생내적으로 미워했는가? 여기는 몇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 뭐 좀 다르네. 다른 사람들. 이게 조금 더 정도가 심해지면 이렇게 불리워지기도 했습니다. 이상한 종자들. 다른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왜 저런 원리로 살지? 남들 다 하는 일에 뭐 혼자 중불나다고 저러고 고집을 부리지? 그렇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비춰질까요? 뭐 다르네. 근데 그게 조금 더 비아냥과 조롱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상하네. 이상하네. 아마도 우리가 이것은 현실적으로도 많이 부딪히는 또 내면의 그 비아냥거림이나 조롱일 거예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것은 바울에 의해서 가장 선명하게 설명되었죠.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나는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죠? 쫓아가노라, 쫓아가노라. 그런데 거기서 사용된 그 빌립보서 3장에 쫓아간다는 말은 주님을 따랐고 따른다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쫓아간다는 말이 사실은 그 1세기 헬라 시대에 경주용, 스포츠용 언어입니다. 개념을 설명하자면 이런 뜻이 돼요. 더 좋은 이익을 위해서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놔버린다 그 뜻이에요. 다시요. 더 좋은 이익을 위해서 손에 있는 것을 놔버린다 그 뜻이에요. 고대 시대의 가장 그 보편적인 스포츠가 사냥 경주였습니다. 귀족들이 점심을 하고 난 다음에 또는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저 오락 겸 사냥 경주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룰이라는 게 뭐 간단해요. 칼, 창, 활, 개인이 익숙히 쓸 수 있는 무기를 들고 각자 숲속으로 들어가서 누가 더 실한 먹잇감을 잡느냐. 이게 룰이에요. 근데 이제 한 경주자가 숲길에서 살이 오를 대로 오른 토끼 한 마리를 만났다고 합시다. 아, 저놈이다 하고 창을 휙 날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옆 샛길에서 말만한 윤기가 질질 흐르는 노루 한 마리가 툭 튀어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게임에 이길 확률을 높이려면 확실한 확률은 토끼를 잡는 게 낫겠어요? 노루를 잡는 게 낫겠어요? 물으나 마나죠. 노루를 잡는 게 게임에 이길 확률이 확실해요. 근데 창은 하나인데 인생을 두 번 살 수는 없잖아요. 창은 하나인데 순간 선택을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돼요. 어느 쪽을 향해 창을 날리는 게 좋겠습니까? 노루죠. 그러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 겨냥하여 노리던 토끼를 마음으로부터, 정신으로부터, 판단으로부터 내려놔야 돼요. 그걸 포기하지 않는 한 창 하나로 동시에 두 마리를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쫓던 토끼를 마음에 내려놓고 튀어나온 노루를 향해서 창을 던져야 이 게임에 이길 확률이 높아요. 이 쫓아간다는 개념이 여기서 생성이 됩니다. 즉, 더 좋은 이익을 위해서 덜한 이익을 내려놓다. 그러려면 더 격렬한 삶의 저항과 외로움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는 박해로 표현을 하곤 합니다. 박해가 분명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제3세계의 일부의 모습처럼 물리적인 박해가 우리에겐 없죠. 그런데 더 심각한 박해들이 많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를 혼란케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 전선을 없애버려요. 그게 뭐가 적인지 뭐가 선한 것인지 피와 구분이 안 되는 전쟁터에서 우리 청년들이나 성도들이 싸움을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에요. 과거의 박해는 피아가 선명했어요. 근데 지금은 적과 아군이 구분이 되는 세계입니까? 안 되는 세계입니까? 안 돼요. 아주 감동적이고 선한 영화나 또는 드라마를 빙자해서 우리 기독교인의 복음적 가치관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휴머니즘을, 인간애를 앞세워서 감동스럽게 포장을 하면 이게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구분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말씀에 무엇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한 뜻인지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분별하라. 분별하라. 그걸 바르게 분별하려면 우리는 철저한 성경의 가치관 위에 단단히 세움을 입는 방법 외에는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도리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얼마나 지금 혼란한 시대인지 아십니까? 멀쩡한 것도 쓸데없는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확 헷갈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드라마 또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아이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그걸 일일이 지금 이 짧은 설교 시간에 다 열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캐릭터 가운데는 남녀의 그 성 정체성을 아예 빼버리는 캐릭터들이 많아요. 때로는 바지를 입혔다가 때로는 치마를 입혔다가 헷갈리는 거죠. 그런 문화에 우리 아이들이 젖어서 익숙하게 스며들어 와 있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런 문화에 젖어 있다 보면 이 사고방식이 복음적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보다는 아, 그래도 되고 이래도 되나 보다. 방금 전 우리 3일 뉴스에서 그 기독교 세계관. 세계관이라는 말이 뭐예요? 눈이란 뜻 아니에요. 크리스찬 월드뷰.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창과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이 물리적인 박해보다 사실은 그것도 매우 가혹한 박해지만 못지않게 어려운 박해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일터에 던져져 있는 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세금 정직하게 해야 돼요. 투기 안 해야 돼요. 목사님 요즘 그렇게 하면 사업도 못하고 앞으로 미래, 아니 지금 금리가 마이너스인데 그럼 뭐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다고 제가 무슨 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응? 뭐 붕어빵 장사라도 해라 뭐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게 참 이게 쉽지가 않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무엇이 그리스도를 쫓는 삶이며 그 그리스도를 쫓기로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손해를 어떤 어려움을 각오해야 되는가. 그거 하기로 우린 작정하여 이 길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박해라는 것은 어떻게 외부에서 나에게 가해지는 물리적인 아픔이기보다는 내가 이 비틀려지고 기본적으로 악이 득세하는 세상 구조 속에서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의 싸움이, 사실은 뭘 하는가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내가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그 싸움이 내 삶의 전 영역에 해당하는 싸움이라고요. 우리 말로는 아, 학벌 재산 다 필요 없어. 그래서 신앙 하나 있으면 배우자감으로는 돼. 근데 미팅 나가면 아니거든요. 뭐 누구도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박해라는 것은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충격과 고난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더 어려운 싸움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악이 득세하는 구조 속에 어떤 존재로 살아내는가. 이것이 참 어려운 싸움이에요. 제가 얘기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독일 교회 이야기입니다. 독일은 사실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장본인 국가죠. 패했어요. 4년에 걸친 전쟁을 통해서 패배함으로써 독일은 패종 국가가 되고 또 그 전쟁 배상에 대한 엄청난 경제적인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이게 1900년대 초입니다. 이때 독일을 통일하면서 등장했던 공화국이 바이마르 공화국이었어요. 그래서 독일의 현재 독일의 전신 국가 이름이 바이마르 공화국이에요. 근데 이 바이마르 공화국은 어떤 국가 철학 위에 세워진 나라인가 하면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의 정신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그래서 그 헌법 기초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헌법 전문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한국, 대한민국 헌법 제정에도 영향을 끼쳤던 바이마르 공화국의 그 헌법 전문입니다. 아주 그 어쩌면 이 지상에 존재하는 국가 이념에 가장 이상적인 의미를 담아낸 국가를 건설하고자 바이마르 공화국이 1919년에 세워집니다. 그때는 세계가 아주 격동하던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그 전쟁 배상금과 맞물려서 1920년도서부터 불어닥친 경제 대공황, 이 빵의 문제를 이 바이마르 공화국은 이상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해결하지 못했어요. 이때 그
절망에 빠진 독일 국민들에게 혜성처럼 등장했던 정당이 나치입니다. 히틀러가 등장을 한 거죠. 히틀러는 모든 국민에게 폭스바겐을 제공할 것이고 빵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 당시 히틀러는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장 망가뜨린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 교회의 예수상은 이런 예수상을 걸어놨었어요. 자, 한번 사진을 좀 볼까요? 좀 이상하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막 복근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예? 막 갑바가 나오고. 이 그림이 그 당시 교회, 나치 정권 하에 교회에 걸려있던 예수상이에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예수상이 아니에요. 뭘 이 조각상 속에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이것은 교회가 나치 정권과 야합을 해서 다시 말하면 복음의 가치를 훼파하고 망가뜨린 겁니다. 기독교는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가 되었고 사람들에게 배부름을 주는 종교가 되고 말았어요. 능력 있는 종교, 능력 종교가 되고 말은 거죠. 우리도 그 과정을 지금 걸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잘 살아보자라는 그 시대의 구호와 맞물려서 복음도 그 구호와 야합을 해버리는 한때 교회에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폐해는 끝나지 않았다고 보여져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일부 의식 있는 기독교인들이 공개적으로 나치 정권에 반기를 듭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모여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그림을 한번 좀 보십시다. 이 독일 국민들입니다. 그 표정을 보세요. 나치 깃발을 들고 환호하는 표정. 그리고 일부 여성들은 너무 감격스러워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사실 이 사진이 얼마나 섬찟한 사진입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이에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은 굉장히 중요한 사진입니다. 바로 이 교회는 고백교회라고 불리워지는 교회입니다. 일부 제정신을 가진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빵을 빌미로 복음을 훼파하는 나치 정권과 야합해서 나치의 깃발을 들고 그렇게 열광하는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해서 고백교회라는 교회에 모여서 선언문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 선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고백교회 총회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독일의 교회를 파괴하는 나치 기독교와 맞서, 그러니까 나치 기독교예요. 기독교와 맞서 믿음으로 일치 단결하여 그들에게 저항하고자 한다. 그들은 거짓된 신조, 폭력, 위선적인 이념을 통해 독일 교회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시도하지만, 그래서 많은 대부분의 독일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나치 정권과 실질적으로 야합을 했습니다. 독일 복음주의 교회는 성령을 통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만 하나가 될 수 있다. 바르멘 선언이 성경과 교부들의 신앙 고백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확인해보라. 만일 우리의 선언이
성경에 위배된다면 듣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성경에 근거한다면 나치로부터 오는 모든 두려움과 유혹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믿음의 길에 함께 참여하라. 그리고 이제 이 고백교의 선언문이 제정이 되고 여기에 몇 가지 교회에 대해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발음한 선언문이 구체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교회 앞에 지금 이런 그 조각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조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예, 그 히틀러식 경례죠? 독일 국민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어요. 나치 정권에 열광해서 이 나치가 말하는 기독교만이 우리를 배불리 할 수 있고 또 이 나치 정권이 우리 신앙생활에 편안함과 또 안락함을 제공한다. 또 모든 행사에도 우리가 편안하게 진행할 수가 있다 해서 이 고백교회 앞에 세워진 동상입니다. 그런데 그 동상 뒷면에 이런 조각이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즉 고난받는 독일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이 조각은 이중적으로 이렇게 양면에 앞뒤로 새겨져 있죠. 여러분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선교학자나 모든 기독교 그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지구촌에서 박해받는 현장이 참 많아요. 이슬람, 또 불교 국가.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성결한 교회를 꼽으라면 어느 교회를 꼽겠는가? 누구도 이론의 여지 없이 북한에 지하교회 성도들을 꼽습니다. 영상 하나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화를 이제 동네 전화를 해가지고 예,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저 연락을 해놓고는 북한에 예, 그 성도들이 있다는 그분들 나오라고 그래서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명의 어른들이 나왔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분이 79. 그냥 네 명의 늙은이들이 나온 거예요. 제가 처음 질문이 뭐였느냐면. 왜 나오시려고 그러세요? 요 말 한마디를 하는데 뜻밖의 그 노인이 나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부르고 싶어서 더 이야기할 게 없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오시겠어요? 그랬더니 빠를수록 좋소. 몇 명이나 되세요? 65명이 어른들은 아니야. 애도 있어. 우리 손녀도 있어. 정보가 들어왔는데 우리 모두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나 봐. 알겠다고. 제가 도와드리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만. 네? 잠깐만.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결정하면 안 돼? 그러세요. 뭐 기도를 막을 순 없으니까. 그러세요. 두벅두벅 걸어 나가신 분이 한 10분 만에 돌아오시는데 땅을 질질 끌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음성이 벌써 달라지셨어. 나와서 물었소. 하나님, 저 미국에서 온 이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따라갈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럼 매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 우리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우리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고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묻냐? 이 말 한마디. 그리고는 저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고, 헤어지기 전에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그러는데, 끌어안는 게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가 신고 온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발꼬락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발꼬락에 제가 입술을 대고 키스를 했어요. 그리고 우는 동안에 제 목에 뭐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울고 계신 거예요. 일어나서 인사를 다시 하고 떠나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무슨 인사가 그러냐, 죄송합니다 왜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라.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떠나서 나오는데, 몇 걸음 떠나갔는데 뒤에서 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몇 년 후에 그곳을 다시 갔다가 저를 태워줬던 택시 운전수를 또 만났는데, 그 운전수더러 나를 기억하겠어? 그러고 물어요. 그래서 잘 그랬더니, 그때 몇 년 전에 와서 그 노인네들 만나지 않았어? 아 예. 그 말을 하면서 운전수가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끌려가서 여섯 명의 젊은이가 안 끌려가겠다고 덤비다가 여섯 명은 매맞아서 머리통이 깨서 죽고, 쉬운 아홉 명 4, 5년 동안에 수용소 가서 병들고 굶고 매맞아서 죽었답니다. 한 명도 안 남고.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것일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